안녕하세요. 뱅콩 부부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26일 날 갔었던 와카치나, 페루 와카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페루 와카치나 하면 작은 오아시스가 딱 떠오르잖아요. 네, 와카치나는 오아시스란 뜻인가요? 그런가요? 와카는 울다, 치나는 어린 여자를 뜻해서 합치면 와카치나, 울고 있는 여자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스페인어가 아니고 케추아어인가 봐요. 와카치나는 이카 주변에 있죠. 맞아. 이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조금 들어가면 와카치나라는 아주 작은 오아시스 마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파라카스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카를 지나 와카치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딱 도착했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장난 아니었죠. 이게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정말 어릴 적에 생각해보던 아라비안 나이트. 그런데 나오는 오아시스가 눈앞에 펼쳐지니까. 맞아. 우리가 사막을 그렇게 제대로 본게또 처음이었고, 그 오아시스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되게 신비함이 있잖아. 그렇지.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와카치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단 밥을 먹으러 갔죠.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도 이름이 오아시스 데 아메리카라는 네. 레스토랑이었죠. 거기서 볶음밥이랑 돼지고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을이 조그매서 한 바퀴 오아시스를 돌면 그 마을이 끝이에요. 한 바퀴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금방 돌수 있고, 그 동네 마을 애들이 많으니까 막 물에서 막 수영도 하고 배도 타고 이런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일단 숙소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방이 없다고 했는데 네. 좀 시끄러운 숙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길 갔는데 까롤라 로지라는 곳이었거든요. 밖은 엄청 깔끔하게 돼 있는데 엄청 깊은 곳에 벽돌로 된방 같은 데를 주더라고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조금 허술했고,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서 이제 파티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방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 같아. 잘때 굉장히 시끄럽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주 새벽 5시까지 그냥 끊임없이 그냥 노래를 틀어놓고 파티를 하는데 쿵짝쿵짝. 아우 잠을 못 자서 죽을 뻔했어. 진짜. 와카치나에서 숙소 알아보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도착해서 이제 해가 아직 떠 있었는데 거의 깜깜해질 때까지 숙소를 계속 알아보고 나서 찾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할 때를 좀 찾아봤어요. 데사유노, 아침 식사. 이렇게 적혀 있는 데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오믈렛이랑 빵을 먹었죠. 그 오믈렛이랑 빵을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너무 오래돼서. 근데 이빵 안에 넣어 먹을 수 있는 올리브가 있었는데 올리브 엄청 컸습니다. 그빵 안에다가 올리브와 오믈렛을 썰어서 넣어 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좀 나네요, 또. 그리고 이제 체크아웃을 12시까지 해야 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여서 오빠는 수영을 좀 하기로 했죠. 수영장 있으면 수영을 해야죠. 난안 했는데. 왜안 했나요? 안 하고 싶은 날이 있어. 그렇죠. 왜? 항상 하고 싶어야죠. 왜? 수영장이 있는데?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지. 어떻게? 나 오빠가 하는 걸 그냥 보고 싶었지. 이상하구만. 그렇게 수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면서 프론트에다가 짐을 맡겨둘 수 있었어요. 근데 짐을 맡긴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 프론트 뒤가 짐으로 꽉 찼어요. 수영을 끝내고 점심을 먹으러 피자 맛집으로 유명한 곳을 찾아서 가봤어요. 피자 소스를 토마토 소스랑 바베큐 소스로 반반씩 주문을 했어요. 하프엔 하프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바베큐가 저는 더 맛있었어요. 저도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고 양도 너무 많아서 한 절반 정도는 포장을 해서 그 식당에다가 맡겨둘 수 있어서 맡겨두고 나왔죠. 이제 점심을 먹고 샌드보드를 타러 갔습니다. 이제 샌드보드를 타기 전에 여기 와카치나의 유명한 투어가 버기 투어가 있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 사고가 있었죠? 버기카 투어를 하다가 두 명이 사망한 사고였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갔을 때는 투어가 중지된 상태였어요. 아유,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죠. 일단 샌드보드는 탈수 있었기 때문에 샌드보드를 타러 렌트를 먼저 하러 가기로 했죠. 오아시스 끝쪽 모래 언덕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샌드보드를 빌려주는 자판이죠, 자판. 자판이 되게 많았습니다. 거기서 둘이서 팔소를 주고 렌트를 할수 있었어요. 팔소리면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이에요. 네, 아주 저렴하죠? 저는 스노우보드는 탔기 때문에 좀 자신은 있었습니다. 모래 언덕을 올라갔는데 엄청 멋있었지 않나요? 맞아요. 오아시스가 딱 보이고, 와카치나 전체가 딱 보이고, 그 뒤로는 주변이 다 모래라서 이런 모습은 보기가 좀 힘들죠.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을 때 사막을 많이 보긴 했는데 이런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은 처음이라서 느낌이 색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사막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느낌? 약간 멀리서 보니까 점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사진을 한 100만 장 찍었죠. 네, 사진도 많이 찍고 보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땠나요? 스노우보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 마찰력이 더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타기가 어려워서 그냥 앉아서 타고 누워서 타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막이다 보니까 해가 굉장히 셌어요. 저희는 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타고 이랬죠. 이 옷들 이거는 지금도 입고 있죠? 이 수영복 바지와 티셔츠 버려야 돼 이제. 저는 처음에 탈 땐 조금 무서웠어요. 이런 걸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탈수록 조금 재미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가파른 구간은 약간 스릴이 넘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살짝 있었지. 한 수십 회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와카치나를 1박 2일로 갔기 때문에 좀 일정이 좀 짧았어요.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주 쪼개서 썼고 보드를 반납하고 저희가 맡겨놨던 피자도 다시 받아갖고 이제 저녁에 딱 봐야 하는 거 있잖아요. 일몰. 일몰이죠. 일몰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일몰은 어디서 보나요? 일몰도 모래 언덕을 올라서 보죠. 근데 이제 샌드보드를 타는 쪽과 반대쪽 언덕을 올랐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이제 모래 언덕이다 보니까 그냥 모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래 뒤로 해가 지는 거야. 모양은 약간 산 같기도 하고 근데 모래 뒤로 해가 지는 게 되게 멋있었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런 것도 언제 보나요? 다음에 봐야죠. 다음에 언제 보나요? 언제 또 볼 수 있어? 코로나가 끝나고 아시안 헤이트가 사라지면. 아직 멀었네요. 그렇게 해지는 모습까지 보고 저희는 이제 이카로 가는 미니 택시를 탔어요. 이카에서 다시 나스카로 가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와카치나의 일정을 짧게 마무리하게 됐어요. 와카치나가 참 예뻤던 것 같아요. 다시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인공호수인가? 와카치나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이 계속 마르고 있어서 실제로 정부가 인공적으로 물을 계속 채워 넣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인공호수라고 할 수 있겠네. 근데 워낙 관광객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아마 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2018년 8월에 갔었던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 도시 와카치나를 여행해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갔더니 네, 너무 좋네요. 그럼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볼 거죠? 다음은 간 김에 나스카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또 좋은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